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200여 곳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. 몇몇 업체들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입니다. 우선 뭐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가 200곳이나 된다고요? 네, 정확히는 208곳입니다. 이 대부업 등록 관련 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업무 현황과 같은 보고서를 1년에 2번 제출해야 하는데요. 지난 2019년 금감원의 검사 결과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더 하이원 크라우드 대부 등 4곳은 중징계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 관련법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등 대부업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밖에 60여 곳은 경징계인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네, 사실 늘 대부업계를 두고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.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특히 올해는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%에서 20%로 인하되는데요. 지난 2011년 39%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까지 4차례에 걸친 인하로 반토막 난 수준이 됐습니다. 이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도 하고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났습니다. 이 대부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